댄서 가비가 배달 앱을 삭제하게 된 사연을 털어놨다. 3월 2일 방송된 KBS 풀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는 스페셜 DJ 가비와 게스트 조나단이 이야기를 나눴다. 이날 한 청취자는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가 다른 어플을 새로 설치했다고 사연을 보냈다. 이에 조나단은 저 같은 경우는 배달 앱을 3개 다 깔아봤는데 이걸 삭제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과연 될까 싶다고 말했다. 배달 앱을 삭제해본 적 있다는 가비는 생활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살도 너무 많이 쪄서 진짜 안 돼. 하면 안 된다고 삭제해다가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. 제가 지금 혼쭐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실직고의 웃음을 안겼다. 실제로 배달 앱을 삭제하는 것은 다이어트하기 전 꼭 해야 하는 의식 중 하나다. 과거 배달 앱 VIP였던 래퍼 이영지도 배달 음식을 끊고 운동을 병행해 13kg을 감량했다. 그는 고든 래퍼 3 우승 상금으로 세금 빼고 총 97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 400만원을 배달 앱에 썼다고 밝힌 바 있다. 이소윤 기자 콜론 소윤 리의 터프 포스트 태양.